이슬람을 떠받치는 다섯 가지 기둥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샤하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고백이라는 거는 이슬람 전통에서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말한 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말과 행동이 하나. 그래서 다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슈하드 알라 일라 아일라 와 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다 라술 알라. 알라의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고 무함마다는 알라의 사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여기서 oneness, 따우히드. 하와드가 원인, oneness. 말과 행동이 다 일치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백을 하고 말과 행동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라. 그죠? 뚜라. 두 번째, 잘라. 잘라라는 건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으면 몇 번 기도합니까? 그죠? 한 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섯 번씩 기도해. 다섯 번씩 기도해갖고 뭐 우상숭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자기의 욕심, 이고를 하루에 다섯 번 꺾으란 소리. 자, 이건 뭐냐? 무슬림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숙이는 일이에요. 하루에 다섯 번씩만 한번 머리 숙여봐라. 요거 한 달만 하면 도사됩니다. 다섯 번씩, 하루에 다섯 번씩 머리를 한번 꺾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다섯 번, 파즈르, 두흐, 아스르, 마크립, 이사. 다섯 번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오다가 이제, 어딜 뭐냐, 저기, 메카를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끼블라라. 끼블라. 끼블라란 말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랍어로. 이게 태엽 깎기. 옛날 시간 태엽 깎는 거 있죠? 이게 가려면 태엽을 가봐. 하루에 다섯 번씩 가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의 에고를 정복하여 신이 주신 슈퍼 에고를 찾아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무슬림이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짜움. 짜움이란 건 단식 금식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공격하는 사람, 야, 이 사람도 해지고 난데 엄청나게 먹는다. 아니야, 한번 해보라고. 해 뜰 때 한 달 동안 먹지 말아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했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한 달 동안 먹지 말라고. 이거 짜오면 인간의 최대 욕망. 뭐예요? 식욕을 이겨봐라. 왜 이겨봐?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못 먹는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사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짜움이야, 짜움. 라마단 기간에 온갖 부정한 그 생각과 뭐 언행, 절제, 식욕, 성욕, 본능의 절제를 시작한다. 오케이, 라마단 기간에 하는 거고 이게 뭐냐? 못 먹는 사람 생각하는 게 라흐맨, 어머니가 아예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이걸 컴패션. 그리스어는 아가페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네 번째, 짜카트. 짜카트는 희사예요. 이 단어가 소위 말해서 종교세인데요. 짜카트라고 지어서. 짜카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정화예요. 남을 도와주는 게, 구제하는 게 자기 정화라는 거예요. 희사라는 거예요. 2.5% 자카트.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종사자, 알라기에 노력하는 자, 노예,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이건 뭐냐? 자기 정화. 에크스타시스. 이 케노시스. 이 비움이에요. 우리가 케노시스 한번 했죠?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 제일 강력한 거. 저는 여기 이제 달랑아리를 놨는데요. 이게
영정조 시대 때 다랑아리가 등장하고, 응? 한국인의 미 중에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꽉 채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1년에 한 달씩 하라는 거야, 그죠? 다섯 번째, 핫지입니다, 핫지. 핫지. 술래, 술래. 저희도 이제, 어디 갈라 그러면 가족하고, 특별히 청소년, 대학생, 아들, 딸,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하고, 극장 가자 그러면 그 약속 날 짝이 힘듭니다. 6개월 전에도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중동을 여행하게 되면 제가 그때 한 7월이죠, 7월. 7월에 엄청나게 더 시리아, 다마스커스 위에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봤더니 텐트가 있고 나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더니 아, 거기 이제 요구르트하고 한랍 우유하고 막 주더라고. 샤이하고 딱 먹고. 아, 그, 맨 아이 나왔다. 너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대. 아프가니스탄. 내가 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까지 걸어온 거야. 텐트 치면서. 좀 이따 봤더니, 입장! 그랬더니 부인 3명이 들어와. 또 입장! 그랬더니 애 20명이 돼 있고. 한 30명 데리고 어디 가냐? 메카로 가고 있다. 라마단 지키려고.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야, 내가 그 사람 존경하게 됐지. 나는 우리 애 데리고 입장 가려고 하면 한 석 달 전에 예약해도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는데 부인 3명 데리고 애 20명 데리고 가는 거야. 인생 한 번에 확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생 누구나 시간이 지내면 죽는다. 이게 순례라는 거예요. 순례. 그래갖고 무슬림 사람이나 반드시 한번 메카 가는 거예요. 이 순례. 다섯 번째 기둥이. 까봐. 검은 돌 360개의 우상이 있었던 장소라기도 하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하갈하고 그쵸? 아브라함이 여기서 신전을 지었던 장소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빙빙 돌고 그럽니다. 이게 메카예요. 메카. 까바라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건축한 도시라고 불리고 무함마드가 등장하자 이것은 많은 우상 360가지 섬기는 장소였는데 그 우상들이 세워졌고 매년 뭐 200만, 300만 무슬림들이 이곳에 오고 지금 현재로 지도를 보시면 연두색이 뭐냐 이게 순이파고 초록색이 시아파 시아파가 이제 여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이라크 그다음에 이쪽 시리아 지역하고 사우디아 이쪽으로 그래서 가장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종교가 지금 이슬람입니다. 카르테 브레송의 사진인데 저기 카슈미르에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야 소피아 이스탄불 성당이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예쁘니까 건물이 너무 예쁘면 종교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알라 무함마드 이런 애 갖고 지금 그 이후에는 모스크가 됐다가 지금 박물관이 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슬람의 전반적인 얘기하고 꾸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21세기 삶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경전과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추구 시대 때 어떻게 이 경전이 등장을 해갖고 동서양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어서 저쪽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 그릭과 아이실로스 이런 것이 등장을 해서 그 사회를 바꿨고 그 다음에 유대교 경전들 이언자리 등장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이 이 이란과 힌두교 경전과 붓다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공자와 맹자, 도덕경이 통해서 바뀌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그 추구 시대가는 아니지만 기원후 7세기에 아브라함 종교의 마지막 주자인 이슬람과 그 꾸란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 영향을 주고 오늘날 종교사, 세계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찾게 되었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경전은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누스처럼 마음의 태엽을 끼불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갖고 다녀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를 가지든 꾸란을 가지든 그 다음에 아베스다를 가지든 아니면은 논어나 뭐 도덕경을 가지든 그 경전을 내가 한 권을 갖고 일생의 친구로 산다면 그거는 어떤 친구보다 내 자신을 깊게 해주고 삶을 좀 아주 넓게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런 그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으로 이어진 우리 경전과 고전 이 시간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